자, 지금 시간은 풀어 때리는 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를 다 해보십시오. 이거다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. 손바닥을 펴입니다. 손바닥을 펴입니다. 이 나중에 손가락인데 나중에 그립을 잡으면 되는데 손바닥을 펴입니다. 채를 이렇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쳐보십시오. 왼손이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누르는 겁니다. 딱, 탕. 자, 탕. 이게 풀어 때리는 겁니다. 이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. 이거 여기서 미루면 어떻게 되죠? 그냥 이 공 못 때리죠? 여기서 탕, 탕, 탕. 자, 올라간 상태에서 탕. 이게 풀어 때리는 겁니다. 어떻게 됩니까? 노켓에서는 뭔가 탕 쳐야 되죠? 탕. 나중에 그립만 잡아주고 탕 쳐주면 됩니다. 왼손이 잡아당기면 이 어떻게 칩니까? 왼손은 아니죠? 이거 하고는 왼손은 들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쳐주는 겁니다. 오른손바닥으로 탕. 밑면이 아니고 밑바닥이 아니고 가능한 검지손가락 쪽에서 힘을 줘서 여기서 탁 채준다는 느낌으로 탕. 나중에 잡아주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. 그러면 풀어 때리는 느낌, 여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. 헤드가 움직이는, 헤드가 찰싹찰싹 풀린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. 왜? 같은 상태에서 여기서 탁 치면 헤드가 떨어지니까, 잡질 않았으니까 헤드 무게가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느껴지죠. 탕, 탕. 그 상태에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감을 갖다가 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. 뚱, 뚱. 해볼까요? 손바닥만 손바닥으로 쳐주는 겁니다. 탕. 공은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. 공 맞은 상태에서 땅. 땅. 왼손 잡아주고요. 땅. 자,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으면은 헤드를 잡은 상태에서 했던 연습, 요 연습을 몇 번 더 하고 땅. 여기서 왼손 꺾는 거 아닙니다. 왼손은 항상 잡아줘야 됩니다. 나가는 헤드 방향으로, 바닥향으로. 자,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이게 아니고 이거는 왼손 뒤집어졌죠. 땅, 땅. 나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.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탁 채줬으니까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. 탁 채주고 접어주고. 채주고 접어주고 탁 채주고 접어주고 채주고 접어주고 그러면은 뭔가 착착 찰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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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는 느낌이 들죠. 그게 풀어 때리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. 길게 안 하고. 자, 공 그렇게 쳐보십시오. 이렇게 찰싹 찰싹 이게 회출이다 생각으로 풀스윙 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여성분들도 분명히 공에 여기에 착착 달라붙는 그 감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. 찍어 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. 찍어 때리니까 묵직하고 손만 아픕니다. 그런데 이것은 회초리 탁탁 했는데 손 힘듭니까? 몽둥이 갖고 때리려면 힘들죠. 누군가 몽둥이 때려가지고 있는데 회초리 톡톡 치면은 찰싹찰싹 하는 그 느낌대로 거리 1에도 3분의 2는 나갑니다. 똑같은 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3분의 2 정도 나갑니다. 이것을 나중에 풀스윙으로 이어주면 됩니다.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갔을 때 꼭 백스윙은 쳐준다. 채가 탁 나아가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. 공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. 이 연습을 해주면 7번 채입니다. 자. 드로우성 살살 걸리면서 아주 공 구질 좋게 어떻게 해요? 계속 이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
헤드 때리는 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.